초. 네. 아. 바로 위구나. 네, 그냥 1층 가면 바로 제철이에요. 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슈퍼 역세권. 슈퍼 초역세권. 그렇죠. 지하철 위에 사는 사람들. 와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공역 1, 2번 출구 바로 위에 있는. 요 바로 밑에 굴이 뚫려가지고. 부르주아 느낌이 물씬 나잖아요. 부르주아. 같이. 부르주아 같네요. 어떻게 하셨지? 부르주아. 이 느낌이요. 이제야 호흡이 맞기 시작해요. 맞네, 맞네. 네. 아니 뭐 어쨌든 우리 김똑똑 씨가 네. 오늘 집을 또 가이드를 해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네. 오른쪽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른쪽에 정말 신박합니다. 어? 뭔가가 있죠? 오, 저는 아까 이거 처음에 오면서 그 배전함 그건 줄 알았는데. 아, 그럴 수 있는데요. 네. 현관문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러네? 여기 뭐 키패드가 붙어있네요. 근데 문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그쵸? 어, 저 진짜 처음 본 사람들이 좀 계실걸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아. 띡. 오, 어? 열렸어. 뭔데? 짠. 짜란. 오! 짠. 짜란. 오! 와. 이런 게 있어요. 세탁물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무인 택배함처럼. 저기 사실 컨센지 서비스가 사실 이제 고급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저게 사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오호. 오! 여기로. 오!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대박이다. 나는 집 안에서 너는 바깥에서. 아, 그런. 아, 근데 너무 센스 있다. 감정 받고 들어갑니다. 그니까요. 플러스 10점 획득하고 일단 들어가요. 플러스 10점? 예. 오케이. 그럼 가시죠. 오케이. 자, 일단. 황정석 씨. 저는 이걸 느끼고 싶었어요. 뭐요? 집으로 들어가는 이 길. 과연 네. 어떻게 생겼을까? 여긴 좀 아까도 조금 넓은데요. 그쵸. 네. 일단 그 입구부터 좀 약간 길, 길쭉하지 않습니까? 일단 네.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니 지금 오른쪽에만 있던지 네. 왼쪽에만 있던지 신발장이 지금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긴 지금 양쪽이에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쌍크리어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방으로 지금 신발이 수납이 가능한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 구조가 너무 독특해. 일단 오른쪽부터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네. 자 열면 아 여기 신발장. 일단 신발장. 신발 우산꽂이도 있고요. 네. 내 신발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네.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죠? 짠!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살균기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죠? 그리고 제습도 돼요. 요즘 신축에는 이런 거 있어줘야 돼요. 아, 살균 기능이 있군요? 네. 살균 시스템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지금 신발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두 명이서 살잖아요, 의뢰인이. 네.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신발장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바로 벤트입니다! 이걸 밖으로 뺐어! 네. 오, 세탁기랑 건조기가 여기 있어! 대박이죠? 우와! 이거 뭐야? 세탁기랑 건조기가 신발장 앞에 오, 있어요. 오, 그러네. 네. 작은 집들은 팬트리 공간을 따로 두기 힘드니까 복도를 일부러 길게 늘려서 아, 그 복도가 정돈도 되고 수납도 아, 되고 해서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이 넣는 게 평면의 또 하나의 스킬이거든요.